완전 번개로 롯데월드로 와버렸어요. 일이 있어서 나온 김에 시간이 남길래 시간도 딱 되겠다 애프터포 티켓으로 질러버렸습니다. 피들의 끝장나는 추진력으로 벚꽃도 가득 눈에 담았습니다. 놀이동산은 진짜 별거 안 해도 늘 설레는 것 같아요. 밤에 오니까 유니콘색 성도 볼 수 있었어요. 우왕, 너무 귀엽죠? 데이트 중인가 봐요. 해성특급은 언제 가도 무조건 타야 됩니다. 저 이날 진짜 오랜만에 자이로드롭도 탔어요. 항상 저쯤 올라갈 때 아차 싶거든요. 진짜 경솔했다 싶을 때 내려옵니다. 짜릿함 때문에 또 타요. 저게 5G 아틀란티스였는데요. 약간 뭐랄까 4D 영화를 조금 더 격하게 보는 느낌? 네, 그렇습니다. 늦게까지 있던 건 엄청 오랜만인데 날도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아쉬운 퇴장. 나가기 싫었어요. 너무나 오랜만에 소매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봐봐요. 드디어 짜잔! 이야! 드디어 소매 분리! 요 목단 있는 쪽을 좀 두껍게 만들 예정이어서 그거를 고려를 해서 처음 시작코를 잡았거든요. 이 소매 부분을 조금 더 넓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늘림을 좀 많이 진행을 했어요. 딱 원하는 정도의 넓이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게 화면에서 계속 보면은 되게 빨강색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와인 컬러입니다. 이게 이전부터도 뭔가 이 컬러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보여드리면은 항상 카메라에서 약간 초고추장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소매 분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고 사실 옷 작업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집중적으로 들이지는 못했었어요. 많이 틀리기도 했죠. 뜨개톡톡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그리고 뜨개로그에서 보여주었던 그 실수했던 부분 다시 엎은다 했던 거는 몇 번 안 되는데 실제로는 진짜 많이 풀렀다가 다시 뜨고 그랬습니다. 늘려지는 코스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유지를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도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바텀업 도안을 만드는 게 훨씬 설명이 더 간결하고 쉬운데 또 이게 탑다운으로 만들어내는 또 그 쾌감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포기를 못하다 보니 입력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 이거를 과연 내가 다 입력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게 맞나? 이 정도로 엄청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맞나? 이렇게 싶은데 그래도 내가 최대한 하나하나 다 입력해보겠다 하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몸통만 이제 쭉 뜨면 됩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여기 분리까지는 모양에 대한 연습이 되셨을 거잖아요. 이렇게 나중에 봐주시는 분들 입장에서. 그래서 아마 안 뜨기 정도는 모양대로 뜨기로 기술이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모양대로 뜨기라고 서술을 해도 되나.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안이 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. 친절히 뭔가 봤을 때는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입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다행히 지금은 이제 몸통 부분이니까 이
이제는 늘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모양대로 서술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해졌습니다. 아, 그래서 이거 얼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얼만큼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지금 치킨 시켜서 왔는데 그걸 꾹 참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도 꽤나 재밌게 이제 몸통을 짝짝짝 뜰 것 같아요. 소매를 분리하고 나면은 소매 분리병이라고 해서 막 아, 더 하기 싫어진다 이런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소매를 분리를 하면 조금 더 이게 열정이 나는 것 같아요. 탑다운은 딱 형태가 보이잖아요. 옷이다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. 소매 분리를 하고 나면은 진짜 옷 같은 느낌이 더 확 들다 보니까 이게 기대감이 훨씬 커져서 어디 가서 들고 가서 뜨개를 하더라도 좀 더 재밌게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. 진짜 옷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? 그래서 소매 분리를 하고 나면 뭔가 조금 더 신납니다. 그래서 지금 털뭉치 작가님 거 가방 뜨면서 또 얘도 같이 동시 잡고 있었는데 당연히 가방 만들 때의 그 속도가 훨씬 더 많이 났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 분리를 하고 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이 옷만 뜨고 있어요. 제가 아마 이번 주 주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왜 또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빅 이슈가 있거든요.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번 주 딱 이제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,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, 그러니까 도안 작업이 왜 이렇게 늦게 하고 있는 건지, 얘가 왜 이렇게 아, 뭔가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특히나 올해 왜 이렇게 있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의문이 확 풀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, 너무너무 참고 있었답니다. 나쁜 일 아니고 좋은 일이고요. 제가 좀 그리고 아니랬어요. 뭔가 모든 일들을 다 다른 일이라 각각의 다른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들을 다 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큰 오산이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참 이게 사람이 망각이 동물이라고 이 두 개의 도안을 완성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의 도안을 다 엎으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알았으면서 어쩜 그렇게 그거를 잊으면서 아, 뭐 이 일 다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네, 참 그렇습니다. 진짜 요즘에 다른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은 막 다른 분도 엄청 예쁜 거 많이 만드셔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빨리 나도 진짜 만들고 이미 만들고 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아무래도 제 이제 목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을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. 작업하면서 어느 정도 좀 짬이 차면은 또 그럴 수가 있는 또 때가 오겠죠?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치킨을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치킨 생각 별로 없었는데 특히나 혼자 있거든요, 집에. 혼자 있으면 절대 이럴 일이 없거든요. 그냥 있는 대로 차려 먹는 편인데 그 아까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치킨을 딱 들고 포장한 거를 들고 타시는 거예요.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. 진짜 치킨 좋아하는데 그 냄새 아시죠? 나는 못 먹는 그 남의 치킨의 냄새.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다. 내가 진짜 혼자 있을 때 뭐 이런 거 배달 음식 해먹는 거 솔직히 저 아깝게 생각합니다. 구두세여가지고 다 같이 먹을 때 또 시켜 먹는 거지 또 혼자 그런 것들을 호사를 누리진 않는데 아 오늘은 무조건 나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시켜놨어요. 그래서 얼른 또 치킨을 먹고 또 얘도 뜨고 털뭉치 작가님 것도 얼른 떠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. 지금 날씨가 딱 그 털뭉치 작가님 가방을 들고 다니기 정말 딱 좋은 날씨예요. 먹고 뜨고 오겠습니다. 영. 요즘 갑자기 황금 올리브를 엄청 빠져가지고 치킨하면 보통 교촌 먹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거 먹어요. BBQ 거 먹어요. 예전에 한강에서 여러분 저 이거를 샀었는데 프라이드를 주문을 했더니 치킨 너겟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치킨 너겟처럼 보였죠?
치킨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었어요. 순살을 시켰는데. 아무튼 그 기억에 그때 이후로는 비비큐를 안 먹었었는데, 최근에 선물 받아가지고 우연히 먹다가 빠져가지고, 그 뒤로는 요즘 황금 올리브 엄청 많이 먹어요. 이게 지점마다 좀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은가 봐요. 지금 제가 수정을 한 곳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두고 봤을 때, 오, 지금 실제 컬러랑 엄청 가깝게 찍히고 있어요. 딱 이런 정도의 와인 컬러거든요. 진짜 거의 똑같게 보이고 있네요. 아까 그 초고추장 느낌보다는. 이렇게 딱 봤을 때요 겨드랑이 연결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. 여기 가운데를 딱히 모양이라고 있거든요. 그 모양을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사이즈 변화에 따라서 여기가 늘려지는 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하거든요. 반복적으로 무늬가 들어가는 게 있다면은 여기에 좀 맞추기가 어려워요. 예쁘지도 않고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옆에 부분을 다른 무늬로 넣어주는 게더 예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. 코스에서 타협을 보려고 했는데 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일정하게 여기서 무늬를, 다른 무늬를 넣는 걸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. 퐁퐁한 느낌이 들죠? 완성해 놓으면 뿌듯할 것 같아요.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무늬긴 하거든요. 짜잘짜잘하게 쫙 들어가는 무늬면은 사실 좀 귀찮기는 합니다. 뜰때 귀찮기는 한데, 이게 이제 완성되는 무늬를 보면서 뜨다 보면은 뿌듯한 것도 있고, 무늬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지금 진짜 배가 부르긴 하거든요. 지금 12시 49분인데, 어쩔 수 없어. 저는 오늘 이걸 먹어야 됩니다. 귀엽죠? 뜨개 하면서 맛있는 간식 먹기. 이거 동생이 사온 푸딩인데 지금 사온 지 3일째라 오늘 꼭 먹어야 돼요. 제가 아끼고 아낀다고 안 먹었다가 여태 못 먹고 있어가지고, 아, 이거 아까워질까 봐 오늘 먹어야 되겠습니다. 한시고 제가 진짜 아까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배가 부른데, 그 디저트 배는 다른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. 뭔가 소스가 원래 이 소스라고 하나요? 밑에 깔려있던 게 조금 시간 지나니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. 이번 편은 되게 먹는 거 많이 보여드리죠. 제가 요즘에 엄청 잘 먹어요. 너무 잘 먹습니다. 이게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, 뇌를 쓰는 게 진짜 칼로리 소비가 크대요. 제가 그거를 은연중에 채우려고 하는 건지, 와, 진짜 엄청 먹어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엄청 먹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열량을 쓰니까 살이 빠졌어요. 자랑이 아니고 됐다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죠. 초코 푸딩이라 진짜 맛있어요. 이 푸딩은 되게 그 순두부 같은 질감이잖아요. 많이는 아니고 두 가지 먹어봤는데 왜 다양하다고 느꼈냐면 두 개가 엄청 질감이 달랐어요. 그래서 하나는 약간 샤베트처럼 스르륵 뭉개지는 느낌의 푸딩이었고, 얘는 순두부처럼 이렇게 으깨지는 푸딩인데, 이 사르르 이렇게 되는 거? 약간 포샤지는 거? 파샤샥 포샤지는 거? 이것도 되게 맛있고, 얘는 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식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자꾸 맛있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에요. 이런 거에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뭐. 이러다가 좀 자꾸 이렇게 간식배 자꾸 찌면 운동하면 되죠, 뭐. 맛있다. 아우, 걱정하던 사람 어디 갔지? 그릇이 너무 작아요.